형, 이번에 칩셋 미디어 NPU 개발 막바지라고 급등 나온 거 봤지? 한국도 이제 팹리스나 설계 관련으로 점차 좋아지려나? 나는 뭐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어.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포럼 개최를 하고 관련된 분야를 좀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부각되는 종목들 몇몇 보이는 거 같던데, 국내에서 이제 어떤 관련주가 좀 있는지, 어떤 종목이 좀 수혜를 볼지 그것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게 좋아.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이 디자인 하우스에 표기된 세 가지 종목은 삼성전자의 협력사라는 점 또한 우리가 인지한 채로. 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서두에서도 확인을 하셨듯 최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하고 각종 전략들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는 동시에 국내에는 어떤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지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내용들을 공유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한번 주요 내용들을 꼽아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네 가지 내용 중에 어떤 내용에 가장 관심이 가시나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2나노에 대해서 뭐 인공지능이나 저전력 반도체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네 개의 내용 중에서 MPW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분야를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 MPW 서비스라는 게 뭔지 들어보셨나요? 우리 주린이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게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MPW라는 거는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 업체가 하나의 웨이퍼 위에 여러 고객사의 시제품 칩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뜻해요. 여기서 웨이퍼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저 원형의 판을 웨이퍼라고 합니다. 반도체 집적 회로의 핵심 재료로서 쓰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다양한 여러 고객사의 시제품 침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는 함께 생각을 해봤을 때 다양한 품목을 생산해 보겠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회사의 시제품 칩을 활용하려는 목적을 따져볼 수 있겠는 건데,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한다. 보통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과 소품종 다량 생산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결국 이 MPW라는 것을 좀 강화시키겠다, 확장시키겠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건데, 사실 최근까지의 기조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에서도 8인치 파운드리 MPW 공정 제공 횟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21년 대비해서 22년이 더 축소된 모습들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과거로 가서 본다고 하더라도 20년보다는 21년도에 축소가 되었고, 21년보다는 22년도에 더 축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만한 내용이 이 반도체 쇼티지, 글로벌 파운드리사들의 공급 부족 현상 모두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막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해도 그 대기 기간이 엄청나게 길기도 그랬어.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대형 고객사의 대량 주문을 우선적으로 웨이퍼에 할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다품종 소량 생산 최근까지 기조와 좀 빗대어 본다고 하면 매칭이 안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 참여하려는 팹리스 기업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MPW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런 이유들을 꼽아볼 수 있겠는 건데, 근데 반대로 지금은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느냐? 결국 삼성전자는 이 MPW 서비스를 확장시키겠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생각해 본다면 팹리스의 이 시제품 생산을 지원해서 성장을 돕겠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겠는 건데, 자, 삼성전자가 뭐예요? 회사예요. 자원봉사를 위한 단체가 아니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분명한 기업이라는 뜻이죠. 삼성전자와 동시에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MPW 서비스를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의 지금은 자회사인 이 키파운드리라는 기업도 MPW 서비스를 점차 확대시키는 기조 중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대체 왜 한국은 이렇게 MPW 확대에 노력을 기하고 파운드리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내용들도 있겠는데 자, 제가 준비한 내용들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 세계의 파운드리 1위 업체가 어디죠? 바로 TSMC입니다. 이 TSMC는 대략적으로 4만 개 가량의 IP를 현재 지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몇 개냐? 4,500개. 물론 이 4,500개도 2017년 대비해가지고는 3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고객수는 100곳이 넘어요. 이 고객수를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17년 대비해가지고는 뭐 2.5배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한 건 맞는데 TSMC에 비하면 아직 터무니없이 적다는 표현도 우리가 사실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운드리의 본연적인 목적이 뭔지 어떤 취지를 가진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운드리는 고객사에서 설계도를 받아서 위탁 생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받아서 위탁 생산을 전문으로 한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건데 생산 설비 없이 반도체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 이걸 뭐라고 하죠? 팹리스. 그래서 이 팹리스가 파운드리의 주요 고객인 거예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어떤 절차를 걸쳐야 될까요? 고객사의 주문을 받아서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해야 될 텐데 이 팹리스가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팹리스 기업들도 다양한 IP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인정을 받아야 위탁 생산을 맡겨서 그걸 판매를 하는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이 팹리스 고객층이 얇은 점을 하나의 리스크로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국가별 팹리스 시장 점유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 대만이 2위, 중국이 3위고 한국은 사실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쵸? 근데 그런 와중에 이 파운드리, 즉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어떻다고 했죠? 제 최근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아마 하실 텐데 시스템 반도체라는 이 시장이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2배 이상의 규모를 차지해요.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의 크기를 보면은 지금 인텔 같은 경우도 유럽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잖아요. 그 주 목적이 뭐예요? 파운드리 분야의 재진출을 지금 선언한 데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건데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대한 먹거리를 우리가 분명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보이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MPW 서비스와 함께 PDK 프라임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이거는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 팹리스 기업에게 주는 제조 공정 정보인데 팹리스 기업이 설계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겠죠.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이 PDK 프라임을 이용한다면 전격 전압 오류 검사 시간을 90%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삼성전자가 국내 설계 관련 기업들과 이런 식으로 소통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한국에 어떤 관련주가 있고 어떤 테마가 있는지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단순하게 팹리스 하나만 꼽아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IP,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 세 가지 테마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외에도 다양한 관련주들을 꼽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 업종 내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반도체, 다들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름만 들으면 그거 반도체 관련주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반도체 안에서 어떤 내용을 담당하는지는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8대 공정에 대해서, 뭐 소부장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까지 자세히 아는 우리 주린이 분들은 흔치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군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도체 IP. 이 반도체 IP 아까도 언급이 되었지만 특정 기능을 회로로 구현해둔 설계 블록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지식 재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칩스앤미디어 두 가지의 종목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칩스앤미디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최근에 NPU 개발이 막바지다 라는 소식을 가지고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다음 업종 디자인하우스. 이 디자인하우스는 뭐냐면 자,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디자인하우스예요. 그러니까 팹리스의 설계 도면을 제조용으로 디자인해준다 해서 디자인하우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어떤 관련주들이 있냐. 대표적으로 에이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코아시아 세 가지를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가온칩스가 굉장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이 디자인하우스에 표기된 세 가지 종목은 삼성전자의 협력사라는 점 또한 우리가 인지한 채로 공부를 하면 보다 좋을 수 있겠다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팹리스 관련주. 팹리스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고 아실 겁니다. 칩을 설계하고 최종 판매를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업들인데, 네 가지 종목 꼽아볼게요. LX세미콘, 텔레칩스, 넥스트칩, 라닉스. 네 가지를 좀 꼽아볼 수 있겠어요. LX세미콘 같은 경우는 21년 세계 팹리스 시장에서 13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꽤나 인정을 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텔레칩스와 넥스트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돼가지고도 꽤나 좀 주식시장에서 각광을 보이던 종목인데, 사실 이제 자동차도 뭐 미래형 자동차, 최첨단 차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굉장히 최첨단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함께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관련 종목들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영상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고,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